네, 다음 질문입니다. 하늘공 질문, 궁금증인데요. 코로나로 사망한 노년기의 사람들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짐승으로 환생한다고 하셨는데, 현생 젊은이들의 사후가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정신과 영성 문명이 퇴행하는 불균형에서 오는 현생 음식, 남녀 성적 타락된 짐승화로 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게 약간 뚱뚱하죠? 여기에 이제 머리만 붙이면 돼요. 아, 내가 재미로 그리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의 얼굴이에요. 점점 갈수록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자, 지금의 세대들입니다, 이게. 과거 세대야. 알겠죠? 예, 이거는 우리가 험한 음식을 씹어 먹었다는 증거예요. 험한 음식을 씹어 먹었다는 증거. 믹사기가 없을 때 사람들 얼굴이야. 이게 믹사기가 나온 다음에 이게 믹사기를 대신했기 때문에 발달이 된 거야. 이 믹사기가 있는 시대 사람들 얼굴이야. 왜 뼈빠지게 씹어 먹냐? 이러면서 갈아 먹어. 과일을 씹어 먹으면 아밀라제. 예? 아밀라제라고 있어. 알죠? 이 아밀라제라는 이 호르몬은 뭐요? 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밀라제라는 이 호르몬은 침에서만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턱에서만 요게 나와. 턱에서 여기에 그 호르몬이 장착이 돼 있어. 여기에. 그런데 다른 우리의 인간이 동물이 먹는 3대 영양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뇌에 공급되는 거야.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뇌가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은 근육과 뼈로 들어가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입에서 많이 씹으면은 뇌가 건강해져. 뇌가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을 만들 때 입을 뇌의 보조식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보조로. 이걸 많이 움직이면, 뭐, 시험 볼때 생각이 안 나면 입을 벌렸다 아물었다 자꾸 하면은 생각이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는 이 턱이 뇌의 기능을 높여주는 도구야, 이게. 그러니까 두발 자전거 돌리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 있어. 그걸 많이 돌리면 불이 쫙 들어와. 안 돌리면 안 들어와. 뇌가 바로 그 자전거하고 같아요. 턱을 자주 움직이면은 뇌가 튼튼해져. 중풍이 안 걸리는데. 요새 왜 중풍 환자가 많냐? 밀가루가 나오고 나서부터. 옛날에 밀을 씹어 먹었는데, 아, 이제는 이걸 밀을 가루를 내가지고, 믹사기가 갈아가지고 먹거든. 또 어린애들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험한 밥을 좀 먹여야 되는데 너무 이유식이 발달돼 있어. 믹사기에 갈아가지고 그것만 야금야금 먹다가 애 턱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이빨이 부정교합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이빨이 부정교합이 생기면 그 집안은 일단 몰락해 가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유럽의 모든 왕가가 그 왕가의 후손들이 전부 부정교합으로 왕가가 몰락해요. 왜 그러냐? 말하자면 이빨이 아래 위가 안 맞는 거야. 왜? 너무 믹사기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나오는 일이 없어. 뭘 먹어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걸 먹으니까 거기다가 또 부드러운 걸 먹으면서 우유나 스프를 막 먹으니까 이건 씹을 이유가 별로 없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지방이나 단백질은 안 씹어도 썰개즙이 나와. 그래서 그 고기가 통째로 들어와도 녹여버려. 고기는 안 씹어도 한게 없는데 이 탄수화물, 밥이나 빵은 침으로 섞어야 되는데 그걸 우유를 볼칵 먹어가지고 빵을 먹어버리네. 그러면 아밀라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그게 우유와 함께 대장으로 들어가. 위에서는 소화제가 없어. 그 위에서 단백질과 지방은 분해가 되는데 이 탄수화물은 대장까지 가버려. 대장에 가면 이건 원수가 들어온 거야. 이게 소화제를 안 가지고 왔네 이 자식이. 소화 효소도 없이 기어 들어왔네 대장에. 그러면 들어온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 부패가 되는 거야. 대장에 계속 대장이 약해져 버려. 그럼 대장이 튼튼하게 하려면 밥을 탄수화물을 100번 이상 씹어야 돼 최하. 그래서 그걸 세면서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을 때 밥을 세면서 먹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아, 나는 세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네요. 얼마나 기분 나빠 이거. 아, 전화 받고 나서 가면서 내가 몇 번 씹었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런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아, 내가 밥을 한창 씹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이러면 이거 내가 씹는 때는 나도 모르게 숫자를 세고 있어. 100번은 채야 채우거든. 아, 내 중간에 전화가 와버리네. 그러면 이건 100번 채우는지 뭐 어떤지 몇 번을 씹었는지 몰라. 다시 씹어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대장이 탈이 나는 일이 없고 병원 가는 일이 없어 여태까지. 왜? 만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 비밀을 다 알아. 아니 이 아밀라제가 인체에 안 생긴다는 거, 호르몬이 없다는 거, 물론 췌장에서 미량의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수명이 단축돼. 이게 아밀라제가 안 들어가니까 췌장에서 아밀라제를 긴급히 만들어요.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그 췌장에서 나온 아밀라제는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췌장이 암이 걸릴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아밀라제를 많이 씹어서 입에서 많이 내려가면 췌장이 편해.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췌장의 아밀라제를 가져다가 긴급히 쓰다 보면은 몸 다 망쳐버려요. 몸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치유자 맞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밀라제가 나오려면 적어도 100번을 씹어야 나와. 그러면서 마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국을 먹네. 아, 밥을 입에 넣고 시간이 없으니까 국물을 떠넣네. 이런 사람들 빵을 먹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 안에 야채 들은 거 뭐라고 토스트라고 해요? 햄버거.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흑인들이 시간에 쫓기니까 우유하고 우물물 섞어서 먹어버려. 그러면 이 햄버거하고 우유가 몸속에서 효소가, 우유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몸에 있어. 우유는 분해되는데 빵은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빵이 대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트러블을 일으켜.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대장암, 대장염, 그리고 폐탈이 자주 나고 맨날 설사. 이거는 아밀라제를 빵을 먹을 때 바싹 마른 빵을 입에 넣어가지고 침으로 아주 죽이 될 때까지 씹어야 그 빵이 들어가야 대장이 오케이, 대장에서 썩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밥이나 빵이 아밀라제 없이 한참 씹지 않고 대장에 도달하면은 위에서도 소화 안 돼. 대장에 도달하는 즉시 썩어. 그럼 대장이 두부르게죠. 뭐 많이 먹지도 않는데 배가 부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아밀라제 부족이란 말이야. 이해가죠? 췌장암 안 걸리려면은 많이 씹으세요. 밥을 많이 씹어 먹지 않는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가 높아. 씹은 사람보다. 알겠죠? 인간을 만든 자가 비밀이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나 지방은 100% 효소가, 소화효소가 썰개나 이런 데서 나와요. 비장이나 막 이런 데서 다 나오는데 다만 아밀라제는 치매만 둔 이유가 턱을 많이 움직여야 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빨 부딪히라고 그러죠. 그걸 몇백 번 하죠.
할아버지들의 안대가 그거 부딪히고 있어. 딱딱딱딱 이거 부딪히죠? 그걸 오래 하면은 내가 치매가 안 오고 중풍이 안 와. 그러니까 뭐예요? 밥이라도 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찬, 나물 있죠? 나물과 밥을 같이 넣어서 막 씹어야 돼. 제일 처음에는 밥만 씹어야 돼. 침이 다 섞인 다음에 나물을 넣어야지. 나물 넣어버리면 침이 많이 안 나와. 처음에 밥을 넣어서 단맛이 나오도록 씹은 다음에 나물을 딱 넣어야지. 국물을 넣어버리면 대장 버리는 거야. 자, 국물만 보면 대장 버린다. 그러니까 국물은 반드시 수가로 먹으면 안 돼. 젓가치로. 그래야 소금 성분이 적게 들어가. 젓가지로 건더기만 다 건져서 먹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막 밥 먹으면서 물을 집어넣은 이거는 아밀라제 대신 물이 아밀라제처럼 밥을 끌고 내려가죠. 내려가면 대장에서 거부해버려. 그럼 막 배가 이상하게 아프고 막 배가 두부룩해지고 막 이래. 이게 여기서 바란서가 안 나오는 거야. 환영식을 안 해주는 거야. 환영식을 데모를 하고 있는 거야. 데모. 왜 이 사람은 밥을 갖다가 이 물하고 섞어서 보내냐.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보내야지. 이 자식들이 이거 뭐 이런 놈이 있냐. 여기서 복수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몸에 막 독소로 비축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더라도 100번 이상 씹어서 먹고 완전히 씹은 다음에 침을 완전히 섞은 다음에 나물을 집어넣고 그 나물을 먹은 다음에 젓가지로 국물에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그대로 냉겨놔야지 콩팥을 유지해 늙어서 그 국물을 계속 먹으면 콩팥이 늙어서 투석해야 돼. 아주 간단해 우리 몸은. 그러면 이해가죠? 국물이 뭐였냐면은 맹물이었어. 그죠? 맹물이 그렇게 맛이 있으려면 뭘 넣어야 돼? 소금이야. 소금. 그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그죠? 그래서 소금은 죽임 같은 걸 먹으면 되지. 그 소금 국물, 반찬에 있는 국물을 먹으면 제명에 못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 대장이 다 망가져버려. 알겠죠? 대장은 침을 제일 좋아해. 알겠죠? 고기는 암만 먹어도 대장암이 안 걸려. 알겠죠? 탄수화물을 그냥 입으로 흘려 대장에다 보내면 죽는 거야. 대장암 걸리는 거야. 알겠죠? 대장이 썩으니까. 부글부글 끓으니까. 부패되니까. 이 쌀 같은 음식물은 침으로 안 섞어 놓으면 들어가면 바로 썩어요. 그리고 온몸에 발한서를 망가뜨려버려. 알겠죠? 네. 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뭐 무슨 이것 때문에 질문이 있었잖아. 젊은 애들 여기 나온다 봐봐요. 현생의 애들은 현생 젊은이들은 이런 음식을 먹죠? 자, 다시 바꿔봐. 지금 젊은이 애들이 이런 형으로 얼굴이 바뀌죠? 이 이빨이 지금 제대로 됐나? 안 되는 거야. 부정교합이 일어날 정도로 잇몸을 쓰질 않아, 이빨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 커피 마시고, 뭐 그냥, 아이, 피자나 좀 먹고, 피자하고 우유하고 막 섞어 먹는다거나, 음료수하고 막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몸이? 남의 먹음에 침 섞이나? 아유, 국물, 소금 국물만 들어가! 맞아 맞아요. 그 어떤 근로자가 외국에서 온 근로자 나면 20만 원씩 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거 봤죠? 150만 원, 170만 원 벌고 해서 150만 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마누라 있는 데다 보내주고 방글라데시에다가 가난한 나라잖아. 자기는 20만 원 한 달의 생활비야. 나면 20만 원씩 사가지고 한 달을 먹어. 노동원 납을 녹이는 일을 하는데 피부가 전신에 부스름 딱지야. 그걸 보는데 마누라도 울고 저 엄마도 울더라고. 우리 아들이 저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라면을 먹고 저 어떻게 저 무거운 납을 들여다가 녹이고 막 이걸 중노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오래 못 살겠더라고. 테레비를 보는데 우리 말이에요. 양심을 가져야 돼. 그런 젊은이들은 우리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안 그래요? 그 남의 먹는 걸 그 주인, 공장 주인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남의 애, 이거 나오나? 안 나와요. 소금 국물 들려 마시는 거요. 이거 섞입니까? 씹을 거 있나? 호로록 하면 다 없어져. 그걸 먹고 중노동을 하는 걸 보고
170만 원 월급에 150만 원 방글라데시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를 또 모시고 있네. 그 마누라한테 보내주면 애가 서희야. 그리고 그 아빠는 죽어가는 거야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야. 그래 안 그래? 내가 봐도 나는 그런 걸 눈뜨고 못 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은 이렇게 나무를 씹어먹고 믹사기가 없을 때 얼굴이야. 그죠? 믹사기 있을 때 얼굴이야. 이제 이해가죠? 아밀라아제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이거는 침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뇌에 제일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동물의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에 탄수화물만 뇌에 포도당이 돼서 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몸 전체에 굉장히 유익한 거야 탄수화물. 알겠죠? 이걸 밥을 그냥 급하다고 후루룩 해서 그냥 물하고 후루룩 안 먹고 나가는 애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몸 다 망쳐. 아시겠죠? 그 납덩이를 만지고 녹이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먹는 라면 먹는 시간이 5분 걸려. 그러면 밥 한 숟가락을 100번씩 씹어가면서 먹는 사람과 대장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너무 불쌍해요. 알았죠? 현대 젊은이들 식사 문제 대통령이 신경 써야 돼. 맞아 맞아. 내가 뭐 대통령 돼서 내가 뭐 재미 권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식생활부터 확 바꿔치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려고 하다가 뒤로 연장돼서 잘 알아듣겠죠? 절대 밥을 먹을 때는 씹어서 침으로 물을 만든 다음에 나물을 넣고 나물 다음에 국에 건덕지 건져 먹고 그게 끝이야. 알겠죠? 물 먹지 말고. 아, 네. 네. 근데 짐승으로 태형하는 이유 젊은이들이 아, 그러니까 네. 젊은이들이 저렇게 식사 생활을 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요새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금방 포로를 하죠. 이게 점점 정서적으로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쟤들의 트라우마가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 저 사람들의 다음 생에는 굉장히 비관적이야. 맞겠죠? 내가 그걸 딱 사이클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알았죠? 내가 내 대통령에 대해서 세상을 바꿔주려고 하는 시기가 아직 멀었어. 그런데 언젠가는 전 국민을 교육을 시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옛날 어른들은 거의 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남자가 전부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전부 동물로 가고 인간으로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알겠죠? 여러분들이 동물로 교체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을 백공으로 데려가는 내가 와서 얼마나 좋아? 응?